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꿀팁까진 아니고, 꿀팁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오늘은 약간 반 자랑 겸,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으면 마크가 편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크 고인물 무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무빙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되게 다른 영상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좀 뭉쳐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무빙들에 대해서 모두 뭉쳐서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마크가 은근히 알려주지 않으면 무빙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당연스럽게 이 때리는 것조차도, 지금 제가 때리고 있던 것조차도 원래 크리티컬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모르면 맨날 백날이 이렇게밖에 못 때려, 크리티컬을 몰라서. 근데 크리티컬을 알게 되면 이제 점프하면서 치게 되는 거죠. 점프하면서 내려 찍을 때 약간의 그 이펙트가 좀 다릅니다. 하트가 아니라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이런 게 떴을 때만 크리티컬. 방금 보시면 크리티컬이 아니면 한 방에 안 죽거든요. 근데 크리티컬이면 한 방에 죽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게 크리티컬이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일자길이 있을 때 마크 광질하다 보면 당연스럽게 일자길을 만들잖아요. 일자길이 있을 때 이렇게 걸어가는 것보다 점프해서 머리를 콩콩콩콩 찍으면서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이렇게 크리티컬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되게 당연스럽게 마인크래프트 유저라면 알고 있는 것도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고인물 무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콩콩콩콩을 해서 갔을 때 더 빠르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얼음을 깔면 얼음이 원래 미끄러지잖아요. 약간 얼음 자체만 깔아도 좀 이동 속도가 빨라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아까처럼 점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아이고 지금 깨모네. 아이고, 나 순간적으로 너무 놀랬잖아, 너무 빨라가지고. 자, 다시 한번. 자, 그냥 이 상태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정말 이동 속도가 장난 아니죠. 아까랑 비교를 했을 때 깻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빠른 속도를 느껴볼 수 있는 게 현재 여기 무빙이고, 원래 콩콩콩콩 할 때 여기 이 정도의 높이에서 콩콩콩을 한다면 이 다락문이 있게 되면 그 콩콩콩 하는 범위가,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점프 범위가 줄잖아요. 머리가 닿는 시간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더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제가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100블럭을 연결하고 길을 이렇게 뛰어봤을 때 6초면 갔어요. 6초 정도 뛰는 걸로 가능했었기 때문에 굉장한 꿀팁이 될 겁니다. 아, 근데 중요한 점, 이거는 배고픔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마크가 그 3칸 반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달리기를 못하는 3칸 이하에서는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지금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해야 되는 무빙. 배고픔이 없으면 안 되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와, 이게 마크지.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최강의 속도 같아. 누가 찾은지 몰라도 진짜 최강의 속도였고요.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말 고인물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마크를 조금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물락법. 예, 물락범이라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물을 우클릭해서 살아남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던 꿀팁이, 저는 이제 뭔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엔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떤 점 때문이냐면, 옛날에는 떨어질 때 맞춰서, 성공해버렸네. 옛날에 제가 떨어질 때 맞춰서 이 무빙을 했었거든요. 요즘 되게 쉽다고 느낀 게 그냥 막 연타를 하다보면 거의 무조건 살더라고. 이게 물락법을 수정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막 연타로 할 수 있다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물락법이 그래서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마크, 이것도 모르면 그냥 죽어. 물론 양동이가 손에 있어야 되긴 하는데 모르면 그냥 죽지만, 지금은 확실히 물락법을 알게 되면, 고수가 된다면 물락법을 많이 쓰겠죠 사람들이. 실제로 이건 PVP 할 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연꽃잎 무빙입니다. 이거는 은근 저도 보고 와,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처음에 알았었는데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연꽃잎을 설치하면서 앞으로 가는 무빙입니다. 물을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더라고. 점프하면서, 아까 전에 제가 마크가 더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점프하러 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빠지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다 까지는 못 알려드리겠고, 무빙이 있으니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못하겠다.
뭐 방금 전까지는 마크 영상을 볼 수 있다면 아 본다면 아 이거 어? 저 사람 왜 점프하지? 저 사람 연꼬집에 뭐 설치하지? 뭐 저 사람 뭐지? 이런 거를 보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거는 솔직히 너무 꿀팁인데 너무 어렵고 굳이 써야 되나 싶어서 고인물들만 사용하는 무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인물 무빙 보여드릴게요. 마크가 원래 두 칸 점프가 안 되잖아요. 마크가 원래부터 한 칸 점프가 안 되는데 두 칸을 점프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면 라이터로 불을 붙여요, 바닥에. 그러면 이게 데미지를 살짝 입잖아? 그걸 타이밍을 맞춰서 데미지를 입으면 이 두 칸이 넘어가지는 무빙이 있거든요? 두 칸 무빙? 그럼 솔직히 이거 두 칸 되거든요? 아 근데 나는 못하겠다. 난 너무 어렵다. 이게 원래 반블럭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확실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 반블럭도 점프로 안 가지는데 라이터 무빙을 하면 또 반블럭은 할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반블럭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올라가, 제가 PVP에서 봤거든요, 올라가서 두 칸도 점프해버리니까 막 막혀있는 맵에서 못 올라가서 못 쫓아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신다면 두 칸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하고 싶다. 나도 이거 아 난 영상에서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기 발동하기에는 오늘 영상을 리뷰하는 날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너무 아쉽네. 하지만 1.5칸은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저도 쉽게 합니다. 자 다음은 활을 이용한 점프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쓰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잘한다면 정말 마크에서 우와 저 사람 뭐지? 하고 저 사람 못 잡겠다, 저 사람은 그냥 포기하자 라고 할 정도의 무빙인데 어떤 거냐면 활로 점프하는 무빙이 그 마크상 원래 점프가 최대가 4칸이거든요? 4칸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4칸도 그냥이 잘 안되고 이렇게 반동을 조금 받아야지만 건널 수 있는게 4칸인데 이런 거를 뛰어넘는 심지어 12칸, 14칸인가까지 가능한 게 활 점프 무빙입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게 8칸으로 보여드릴게요. 8칸 14칸까지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활을 쏠 때 잘 쏘면, 잘 쏜다기보다 잘못 쏘면 본인이 맞거든요. 이 본인이 맞는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맞추는 게 어려워서 쏘는 거 자체를 굉장히 조심하게 써야 돼요. 자 이거 진짜 조금 땡겨야 되거든요. 이 정도 땡기면서 오케이 보이시죠? 오! 자 8칸 지금 사실 저 끝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10칸 일단 성공했거든요. 잘하면 더 훨씬 더 많이 뛸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죽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오케이. 와 이게 근데 살짝 단점이 있다면 넘어갈 곳이 약간 넓어야지만 좀 성공률이 높다라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건 고인물 무빙이죠. 이거는 모르면 아니 알아도 일단 잘 못하고, 저도 보여드렸지만 알아도 잘 못하고 모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빙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런 활 무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날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마크에서 건날개를 저도 많이 이용을 했고 요즘은 대부분 건날개가 뭔지 알더라고. 활로도 가능한 무빙입니다. 활로도 이거가 가능해요. 자 일단 지금은 폭죽으로 날았고, 폭죽도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화약을 몇 개를 섞냐에 따라서 채공시간이라는 게 지금 이름이 달라요. 보면 한 개를 섞었을 경우에는 보시면 채공시간 1, 그리고 2개, 이렇게 2개면 안됩니다. 이렇게 2개여야 돼요. 이렇게 2개면 2, 그리고 이렇게 3개면 3, 최대 3까지 이렇게 채공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3짜리를 지금 이게 3짜리거든요 3짜리를 쏘면 더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그 오랜 시간 동안 날 수가 있습니다. 채공시간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진짜 무빙을 해야죠. 진짜 무빙을 자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활을 하다가 폭죽을 쏘다가든 아니면 날다가든 어느정도 날고 나면 캐릭터가 나는 게 좀 멈춰요. 이 멈추는 거를 멈춘다기보다는 좀 느려져요. 이 느려지는 거를 이렇게 활을 쏴서 캐릭터를 맞추면 이게 그게 되거든요. 아까처럼 아까 그 폭죽 쏜 것처럼 되거든요. 지금 보이죠? 지금 살짝 했어. 자 아 떨어졌다. 너무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걸 쓸 거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돼요. 폭죽으로 어느 정도 높이를 한 다음에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 좀 별로긴 해. 자 이렇게 맞으면 날아가는 효과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자,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게 잘 쏘는 사람 영상을 봤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좀 아래로 하강을 하잖아요. 근데 잘만 쏘면 하강을 전혀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 지금 저는 워낙 이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폭죽으로 올라갔지만 이렇게 올라 아이고. 어라? 이렇게 올라가서 하려 했는데 어라 좀 어렵네. 우리 제 영상의 특징은 공략이랑 꿀팁 영상인데 그 꿀팁을 드리는 사람이 잘 못해서 조금 약간 조금 답답해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해오긴 하는데 아 이게 이상하게 찍을 때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아래쪽을 보면 안 되고 적당히 오 지금 이렇게 적당히 딱 보면서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오 지금 좀 괜찮은데? 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자 오 보셨죠? 바닥으로 절대 안 내려가지는 이 무빙. 자 네 슬슬 오케이 자 오! 가능 보여드렸죠? 잘만 쏘시면 잘만 무빙을 연습하시면 절대 폭죽 같은 거 낭비할 필요 없이 활에 그거 바를 수 있잖아요. 그 뭐냐 그 무한 바를 수 있잖아요. 무한이랑 밀치기 밀어내기만 발라주신다면 절대로 그거 필요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폭죽 없이. 이거 좀 오랜만에 보고 나도 지금 뭔가 연습이 된 것 같아서 이거를 솔직히 써먹을만 하겠다. 어느 정도 연습만 되면 써먹을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쓸 일이 없어요. 이건 진짜 고인물들만 쓰는 건데 그냥 자기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식이에요. 쓸 일이 없는데 만약에 쓰게 된다면 스카이 그리드나 스카이 블럭 같은 곳에서 쓰일 것 같습니다. 위에가 있는데 아래가 없는 그런 쪽에서 쓰일 것 같은데 이거는 마크 1.14 업데이트 이후로만 가능한 거고요. 어떤 무빙이냐면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무빙이에요. 물도 없이 이 아래로 한 칸 한 칸씩 내려가는 무빙입니다. 실제로는 안 쓰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다랑군과 블럭이 필요한데요. 아 정확히 해야겠다. 먼저 이 맨 아래 블럭 아래에다가 다랑물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아래에다가 블럭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보시는 것처럼 먼저 아래 걸 설치하시고 하시면 편한데 설치가 조금 제멋대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편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캐릭터가 눕거든요? 이 눕는 무빙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14에 생겼어가지고 원래 있긴 있었어. 1.13부터 있긴 있었는데 잘 안 되다가 1.14에 확실하게 넘어온 기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1.14부터 가능한 건데 자, 이렇게 하고 아까는 여기에 아래 설치했다면 이번에 아래 블럭에 위로 설치한 후에 그리고 시프트를 누르시고 이 블럭에다가 우클릭을 누르시면 높이 차이가 보이죠. 높이가 차이 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내려가는 겁니다. 블럭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설치를 한 후에 이거 부셔주고 또 내려가고 해서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고인물들 중에서도 진짜 그냥 그 맵할 때 그런 맵할 때 솔직히 고인물도 안 써요. 왜냐면 필요가 없거든. 라이타야 PVP 할 때 쓴다 치고 뭐 밀치기 활도 PVP 할 때 건달기도 할 때 쓴다고 치지만 이건 저도 알아내고 저도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안 써요. 한번 연습해보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고인물 무빙이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닌자 브릿징이란 건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못해요. 저는 닌자 브릿징 못해요. 이게 그 뭐 점프하면서 뒤로 연결하면서 가는 거라고 하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나는 그 뭐 십자가 맞추고 하는 건데 저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닌자 브릿징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서버가 하나 있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하이픽셀의 스카이 블럭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모든 대부분의 유저들은 모르는 유저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을 이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어서 가는데 닌자 브릿징을 할 줄 알게 되면 가봐요. 저렇게 와 이런 속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게 닌자 브릿징이에요. 저 사람 저거 뭐지? 저렇게 올라가면서 쌓는 것도 저것도 무슨 브릿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길을 연결하는 걸 브릿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릿징을 잘하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이런 컨텐츠에서 이런 미니게임에서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닌자 브릿징에 대한 무빙에 대한 얘기였고요.
앞서 얘기해드린 다섯 가지는 알면 좋은데 실제로 마크 야생을 하거나 할 때는 거의 안 쓰이는 거였잖아요. 그럼 다음 고인물 무빙 세 가지는 아 이거는 실제로 이건 쓰겠는데? 라고 싶은 것들 세 가지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크에서 실제로 게임 모드가 아닐 경우에 블럭을 잃을 때 세 칸까지가 한계거든요. 이렇게 블럭을 설치할 때. 근데 이거를 네 칸으로 설치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블럭 아래쪽 있죠. 여기 아래쪽을 보고 이렇게 우클릭을 하게 되면 네 칸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마크 건축을 하게 되면 이용할 때 꽤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은근 쓰더라고. 저도 안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쓰이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하나를 잘못 연결시키게 된다면 그때부터 망해요. 그때부터 무조건 세 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조금 잘 시켜주는 점이 있지만 꽤 괜찮습니다. 네 칸 설치하기.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원래 네 칸이 될 거야. 모바일 버전은 근데 다섯 칸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다섯 칸도 이렇게 가능하니까 모바일 버전 분들은 다섯 칸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실패를 좀 많이 하네요. 이건 개인적으로 강추입니다. 어떤 거냐면 일자굴 내려가기인데요. 실제로 마크의 대부분 유저들이 일자굴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일자굴 하다가 용암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자굴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일자굴을 좀 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두 칸 파기인데 정확히는 일자가 아니라 그 일자 두 칸 팔 때 약간 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파게 되고 해서 귀찮잖아. 근데 이런 게 없어지게 하는 이런 걸 좀 더 쉽게 하는 두 칸 파기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말 일자굴은 똑같아요. 일자굴이 하는 이유가 편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편하기 때문이잖아요. 일자굴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한 번만 맞춰주셔야 돼요. 어떻게 맞추냐면 일단 캐릭터를 두 칸의 경계에 두시고 그리고 마크의 십자가를 이렇게 딱 중간에 두세요. 그러면 자 지금 보이시죠? 십자가를 잘 두니까 두 칸을 그냥 캐는 거죠. 화면 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게 일자굴 무빙인데 십자가만 잘 맞추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용암이 혹시나 나오더라도 한 칸에 걸쳐있기 때문에 빠르게 마우스만 떼면 되는데 풀5라 그런지 몰라도 마우스를 떼기 전에 빠져버리네요. 이거는 자기가 잘 조절하면 돼요. 제가 분명 용암을 먼저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 빠졌잖아요. 이거는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하겠다고 풀5로 했더니 어우야. 자 그리고 다음은 바로 일자굴 파기입니다. 이게 마크가 아까 전에 제가 1.14부터 정확히 기능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는 방법은 아까 다랑문도 있었고 그거 외에도 오피스톤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울타리 문이 편하더라고요. 울타리 문을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위를 안 파주면 울타리 문이 없이도 이런 식으로 일자굴을 팔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가 아무래도 일자굴이다 보니까 웬만큼 그 앞으로 가는 거나 동굴 같은 거 찾을 때 편해서 추천하는 방법이긴 한데 약간 위에 거 원래 두 칸을 팔 때는 여기도 볼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볼 수 있는데 여기 거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광물 보는 게 훨씬 적어져요. 대신에 동굴을 금방 찾으니까 동굴 파밍하기는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고인물 무빙인데요. 이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찾았습니다. 어떤 무빙이냐면 이거는 정말 PVP 알아두면 좋은 거 어딘가에 쓰이는 거 전부 다 아닙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건날개가 필요하고요. 건날개를 핀 다음에 바닷속에 들어가야 돼요. 바닷속에 들어가고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지금 W버튼 앞으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영을 할 수 있거든요. 배영인데 앞으로는 안 가요. 뒤로 가요. 뒤로 가는 배영입니다. 뭔가 이렇게 뒤집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뭔가 마크 고인물들이라면 아 바다 정도야 뒤집어서 갈 수 있잖아요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은가요? 뭔가 이거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했었는데 사람들 반응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거 무빙 알려드렸을 때 이거는 저도 마크를 하다가 알아냈던 기능인데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 대신 건네기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조금 재미난 무빙인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약간 무빙에 대한 그 고인물들의 무빙에 대한 그리고 약간 기초적인 무빙에 대한 설명을 끝냈는데 이거 말고 더 없겠죠? 내가 알기론 더 없어. 정말 없을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정말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보여드렸는데 하나씩 참고하셔서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약간 반 자랑 반 소개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